대통령 부부의 비선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혼모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신 씨는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5층 부속실을 거의 매일 드나들며 김건희 여사의 일정과 의전 등을 챙겼음이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 여사 특보로 불렸다는데 공식 직함이 없는 사람이 특보로 불리는 게 바로 비선입니다. 역할도 수행이 아니고 기획을 했다는데 무엇을 했는지 분명하지도 않은 민간인에게 국가 기밀 사안인 대통령 부부의 일정과 동선 정보가 그대로 제공되었고 대한민국 외교부는 관용 여권까지 발급했다고 하는데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장차관 해외 출장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신 씨는 어머니와 함께 작년 7월 후보자이던 대통령에게 2천만 원의 고액 후원을 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적화로 여긴다는 친구 아들 황 씨를 행정관으로 채용한 것도 모자라 이번엔 친척 동생이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으로 근무 중인 사실까지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쯤 되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친척과 특보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활약 중인지 모를 일입니다. 철저히 조사해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과연 어떤 정부에서 이런 일이 허용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주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위임된 권력을 향유하고 사유화하려는 것은 몹시 위험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새 정부가 시작되자마자 대통령실을 아무렇지 않게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새로운 비선 정치 지인 찬스로 대통령실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비선이 판칠수록 공적 시스템은 무력화되고 권력자 개인을 향한 맹목적 충성 경쟁으로 국가 시스템마저 형행화될 것입니다. 한낱 장사도 인연을 따르다 보면 망하기 십상입니다. 하물며 국가의 명운을 사적 인연의 고리에 얹을 수는 없습니다. 국정을 좀먹는 대통령실의 비선 정치 더 이상 자시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국회 운영위가 가동되는 대로 그리고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철저하게 따져 물을 것입니다. 인사 대참사에 공약 파기 그리고 권력의 사유화까지 계속 이어지는 독선과 오만의 통치, 불공정과 몰상식의 국정으로 우리 국민들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겸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